안녕하세요, 보나우라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 영상에서 요즘은 버리기보단 정리하고 청소하는데 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문득 나는 왜 버리기를 하는 걸까? 왜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한 걸까?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방두 개에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예요. 큰 아이들은 14살, 12살, 남매인데다 6살 되는 막내까지. 집이 좁다고만 생각했고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마음만 들었는데, 미니멀 라이프를 알게 되고 불필요한 물건들만 없애도 넓게 쓸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고, 버리기를 하며 그 생각은 더 확고해졌지요. 아직은 정리할 것이 많고 버려야 할 물건들이 많지만, 변화된 저희 집, 넓어진 저희 집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살림을 잘하지 못하는 데다 물건도 많으니 집안일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다른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은데, 정리하고 청소하고 밥한끼 먹었는데 아이들 올 시간이 다돼 가니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건이 적고 청소가 간단하면 시간이 단축되니 좋은 것 같아요. 물건이 적으면 정리도 금방 끝나고 청소도 간편해지면서 시간이 단축되니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전보다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 같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일하고 내할일 하느라 바쁜데 아이들이 "엄마 이거 어딨어? 저거 어딨어?" 하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들만 쓰는 물건인데 찾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혹시나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건이라도 여기 아니면 저기 밖에 놓을 공간이 없으니 찾기가 쉽더라고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거 어딨어? 저거 어딨어?" 하는 전화에 왜 물건 하나 제대로 못 찾나 싶었지만, 결국 그건 물건이 많아 제대로 정리정돈이 안 됐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건들만의 주소를 만들어가는 중이랍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집 주소가 있듯이, 물건 또한 찾아갈 공간, 제자리라고 하는 각자의 주소가 있어야 한다더라고요. 저희 집은 신랑이 혼자 버는 외벌이 가족, 아이가 셋이고 큰애들이 있다 보니 지출이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예전에 저는 물건의 재고 파악이 안 되니 똑같은 물건, 비슷한 물건들을 사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닌데도 충동구매, 남들이 사니까 나도 있어야 할것 같은 마음에 물건들을 구매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물건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게 되니, 정리하고 비워낸 공간에 새로운 물건들로 채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욕이 점점 사라지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으니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돈을 통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미니멀 초보 단계라 흔들릴 때도 많지만,
더 이상 돈에 휘둘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남들이 산다고 하면 나도 사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남들에게는 있는데 나한테만 없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알고 행복의 기준은 남이 아닌 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불행의 씨앗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라는 사람도 나의 공간도 나의 가족들도 소중함 그 자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현재의 삶은 내가 과거로부터 선택하며 만들어온 결과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오늘보단 내일, 내일보단 그 내일이 기다려지는 요즘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